고전의 고전은 한 번쯤 작품 제목을 들어봤을 만한 고전이라 불리는 작품들 30편을 한 권의 책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입니다. 작품의 줄거리와 작가 정보 제공은 기본이고요. 매 이야기마다 저자인 저만의 작품 해석을 담았어요. 그 해석의 주 타깃은 직장인입니다. 삶의 고전 중인 당신을 위한 30편의 고전. 안녕하세요. 작가 김규범입니다. 벌써 제가 고전의 고전을 출간한 지도 1년여가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전의 고전 출간 후 1년여의 시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리뷰해 볼 거예요. 제가 들고 있는 고전의 고전은 2022년 4월에 출간이 되어서 예약 판매 기간 중에 예스24 독서 비평 분야 베스트셀러 2위에 랭크가 됐었고요. 정식 출간 이후 6주간 베스트셀러 20위권을 유지했던 책입니다. 첫 책인데 말이죠. 그러던 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가고 있어요. 작가 입장에선 진짜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물론 지난 1년 동안 제가 작가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고 생각지도 못했던 행사, 사인회, 강연, 방송 출연까지 엄청난 선물을 안겨준 책이라는 건 절대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스테디셀러가 되기를 꿈꿨던 저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인공호흡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선 신간을 출간했다는 기분으로 다시 한번 고전의 고전을 소개해 볼게요. 고전의 고전은 한 번쯤 작품 제목을 들어봤을 만한 고전이라 불리는 작품들. 그렇지만 문체도 어렵고 분량도 많아서 읽을 엄두를 못 냈다거나 읽다가 포기한 분들이 많을 바로 그런 고전문학 작품 30편을 한 권의 책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입니다. 주 타깃은 직장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이유를 앞세워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함 속에 더럽고 치사한 일도 참고 견디느라 몸도 마음도 축나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을 위한 격려와 위로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변화의 실천 방안까지 제안하고 있어요.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저 인간은 왜 잘나가? 나는 왜 이러지? 그래도 참자. 이런 깝깝한 말들 그리고 이미 박살나버린 직장인의 자존감. 저는 이런 고통의 해결 방법을 고전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작품에서 찾았습니다. 이 고전이라 불리는 작품들은 세상에 나온 지 짧게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이 흘렀음에도 변화한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여전히 인간에게 감동과 통찰을 전하는 작품들이에요. 저는 그 감동과 통찰을 우리의 삶, 직장인의 삶에다가 적용을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묶은 겁니다. 물론 인생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짚어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푸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만족을 우선으로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뭘로? 고전문학이 전하는 인사이트로요. 이 책 안에 실려있는 고전문학 작품은 총 30편입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 책은 그냥 궁금한 작품이 있는 페이지를 바로바로 펼쳐서 읽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서대로 쭉 읽어보신다면 제가 직장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인사이트를 조금 더 쉽게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름 내러티브가 있거든요. 제가 이 작품들 배열하는 순서 만드는 데만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전문학이랑 잘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만 한 거예요. 아,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죠? 책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요건 별도 영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북튜버 4월이 아빠의 첫 책 고전의 고전을 구입하실 수 있는 곳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습니다.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구매 좀 부탁드릴게요.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면 요거 한 권 사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계속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직서 고전의 고전 저자 김규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